이거 메이킹 쓸 수 있다고요? 아, 그럼요. 당연하죠. 아니, 환자 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. 아. 제육씨, 네? 본인 얼굴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제육씨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. 허그. 그거 말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. 콧구멍에? 아니요. 그러냐? 이거 아니야. 눈썹이랑 분명히 진짜 예쁘죠. 약간 근데 저는 한쪽 눈 말고 미간 사이를 약간 찍어줘야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팬분 중에도 내 미간 사이에 끼고 싶다는 팬들도 있어요. 아, 미간. 아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미간 한번 클로즈업 할게요. 어, 그래요, 그래요. 이거예요, 이거예요. 짜잔! 이거 메이킹 쓸 수 있다고요? 되게 부끄러워하네요, 지금. 거울을 보면 봐야 돼, 사람들이. Say hi to global fan, hi. 이렇게 저희는 상반된 캐릭터로서 네. 이렇게 옷을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이고. 맞아요. 하루는 이렇게 네. 단정한 맞습니다. 전 넥타이를 끝까지 항상 매기 때문에 항상 더워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붙는 신이 있어서 머리는 약간 비슷하게 맞췄어요. 네, 아마 7부를 보시면은 아마 딱 그 여기까지. 네. 부끄러워. 부끄러워한다. 부끄러워한다. 아니, 부끄럽지 않아. 부끄러워.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로 생각하세요? 어, 저는 미간. 웃어요? 웃기라고 한 얘기 아닌데.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에요. 아, 익스트림 클로즈업. 얍. 저희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재욱입니다. 제가 제일 어려 보이죠. 뭔 소리야? 내가 제일 어려 보이지. 오빠들. 오빠들. 오빠. 너 선생님. 선생님. 매력 포인트가. 손가락. 원작과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단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